이제 젠지대 담원 나왔는데 아뭐 최대한 짧게 해볼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근데 이제 조금 짚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1세트 뱀픽 구도인데 유미를 풀었죠? 리산드라가 있었어. 그라갈스도 있었고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유미를 먹은 게 이제 가장 화두가 됐지. 수근수근 웅성웅성 됐지. 왜냐면 저 아지르 벤 자리가 담아주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유미 가지고 관객들 핸들링을 잘했어. 이거 풀까? 변할까? 시간 계속 써, 막. 절대 처음에 안 보여줘. 25초 쭉다 쓰고, 마지막에 딱 보여줘. 노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막, 베니까, 아니까, 존나 왔다 갔다 해. 막 애들 막 뒤집어져. 막, 아씨, 뭐냐고, 이거. 푸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애들 막 뒤집어져. 근데 여기서는 노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오씨, 뭐야, 이거 노벤이네? 뭐지? 무슨 승부수 던지는 거야. 애들 막 분위기가 아주 한껏 달아올랐어. 저거 바로 했으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달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풀렸어. 근데 풀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루남이었죠. 이거는 그냥 상대가 시비를 하면은 대가리 낄 준비한 거예요. 그죠? 유미 했네. 얘 또 유미 시비를 하려고 그러나? 하기만 해봐. 대가리 부셔버린다. 그걸 딱 선언했더니 전지가 할 생각 없는데? 라인전 이제 날먹 챔프 미포를 골라서 미포가 아시다시피 라인전이 약간 애쉬랑 비슷한 느낌으로 딸깍딸깍으로 라인전이 돼요. 좀 셉니다, 라인전이. 그리고 또 유미가 이제 파워 밸런스가 맞으면은 스펠 차이 때문에 이드가 세요. 되게 웃긴 게 유미가 수세에 몰리면 이런 쓰리 같은 게 없는데 약간 반반 되거나 공세를 취하게 되면 스펠 개수 때문에 저게 이디가 세지거든요. 이상해 저게. 아무튼 유미가 중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오카이랑 미포 가져가서 탑 정글 약간 스왑도 가능하게 구도 잡아놓고 우리는 시비를 안 골라 미포였어. 그래가지고 담원이 뭐야 씨 저거 함정핑 아니었나 술렁술렁 하다가 이제 담원이 마지막에 이제 리산드라 딱 고르면서 첫 페이지 딱 닫혔어요. 리산드라가 지금 미드에서 좀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미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꾸준히 말해봤고 역대급으로 심심한 메타예요. 미드가 좀 잠잠해. 지금 역대급으로 좀 잠잠해요. 미드가 뭐 없어요 요즘에. 그냥 먹고 쿠안타 캐리하는 메타야 미드가. 그렇게 뭐할게 별로 없어 초반에. 영향력이 별로 없어 초반에.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이제 리산드라거든. 그래서 자기만의 역할 수행이 되기 때문에 리산드라 딱 픽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셋업이 된 거야. 정글이랑 뭔가 하겠다 리산드라 픽이 된 시점에서 약간 의도 조금 보이는 거지. 리산드라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 골랐으면은 정글이랑 뭐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대표적으로 뭐 탑다이브나 뭐 그런 거 RNG가 좀 보여줬죠. 거기까지 하고 이제 4, 5 넘어가서 이제 리산드라가 빅토르 라인전 좀 싫어하니까 뭐 자르고 젠지는 리산드라 카밀 리산드라 비에고 콤보 무서워서 그 CC 연계 콤보를 딱딱 잘랐어. 의도가 보이잖아. 리산드라 나왔으니까 얘네 또뭐 초반 설계하려고 하나 보다. 4픽에 이제 그라가스까지 뽑으면서 여기서 이제 의도가 좀 읽기가 힘들어. 그라가스 뭐지? 왜 나왔지? 레넥톤 넣고 그냥 한무 상수 플레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미포군 끊을 의도도 좀 있는 거 같고 데미지 밸런스 채우려고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 일단 젠지 약간 스턴 상대. 어씨 그라가스 조금 의외네. 그래가지고 정글 이제 마오카이로 돌리고 탑 레넥톤까지 집어넣고 데미지 밸런스도 중요하니까 에이지 넣어야죠. 이제 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는 마오카이가 조금 힘이 안 나올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좀 왔다 갔다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리산드라의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젠지의 의도는 그거야. 3픽에 리산드라 나온 거 보고 얘네가 무조건 이거는 초반 뭐 설계 다이브 이런 거구나. 그거 막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어 뱀핑에서. 다이브 잘안 당한 챔피언들을 구성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드에 라이즈 넣고. 근데 여기서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케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젠지가 화들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케인이 월즈 8강에서 나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 돼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 보면은 어느 정도 맛이 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인은 나중에도 말했지만 5세트 케인이랑은 조금 다르게 면밀히 준비가 된것 같긴 해요. 이거는 여기서 젠지 챔피언들 보면은 일단 케인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케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 딜좀 싫어하고요. 자기가 흡수하기 좀 애매한 하드 CC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드 CC들이 라이즈의 룬 감옥을 제외하고는 보고 반응이 되는 스킬이 대부분이고 다르킨 케인으로 변신을 할 때에는 앞라인 싸움의 장점이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퍼센트 데미지가 있고 흡혈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상대 딜이 되게 폭발적이지 않다면은 잘안 죽어. 그 딜도 세. 마오카이 속박은 제가 그럴까 말씀을 드렸죠. 반응이 되는 스킬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 말씀 나올까 봐 반응이 되는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보고 누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케인이 이제 그런 근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미스포춘의 챔피언 특징을 알아야 돼. 미스포춘은 일반적인
그 원딜들은 기관총이나 비교하시면 돼요. 계속 쏠 수 있어. 쏘는데 그 어떤 자원 소모값이 별로 안 커요. 저놈 쏘다가 뭐 이놈 쏘다가 저놈 쏘다가 할 수 있어. DPS 꾸준히 좋아. 원딜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두두두두 쏘면 쏠 수 있단 말이야. 쏘다가 뭐 돌리고 이러면 돼. 근데 미스포츄는 약간 이제 뭐 로켓런처 같은 뭐 폭탄 수류탄 약간 이런 한방 누킹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패시브 첫 타의 데미지 보너스도 그렇고 궁극기가 임팩트가 세니까 사실 미포딜 그게 다예요. 패시브 첫타 그 한방이나 미포궁 그게 딱 그거야. 그래가지고 개념이 좀 달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케인은 이제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스킬상도 좋다고 했죠. 미포 궁극기 흘리기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포가 다른 원딜이었으면은 적당히 뭐 이놈 치다가 저놈 치다가 두더지 게임처럼 케인 나오면은 한 대 때리고 뭐 이러면 되거든. 이 스킬 나왔어? 또 때리고 이러면 되는데 망치가 거의 뭐 100톤짜리인데 너무 무거워. 한 번밖에 소용이 안 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 케인이 딱 숨어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새끼 졸라 빠르네? 못 때려 케인은. 케인 궁극기가 핑퐁이 너무 좋아서 궁극기 쓴 다음에 나오는 위치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Q스킬 쓰면서 또 도망가고 따라오면 W 또 띄우고 이러니까 스킬 딜러 입장이니까 한마디로 누커인 미포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상대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두더지 게임에서는 미포가 이제 좀 좋지 못한 상성을 만난 거야. 중요한 거는 그거 알아야 돼요. 케인이 레넥톤 암라인 챔프고 뭐 마우카이 암라인 챔프고 미포를 카운터 치는 것도 알겠어. 이미 케인이 챔피언 3개를 카운터 치죠. 근데 한 놈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한 명이 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 그건 바로 라이지였어. 얘는 미드지만 나름의 기관총 룰이 수행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케인이 피하기 힘든 속박도 가지고 있어. 케인이 싫어하는 친구야. 그래서 얘는 절대 크면 안 되는 구도였어. 라이즈 뭐 픽이 좋았다기보다는 라이즈가 먼저 나온 거니까 그건 뭐 약간 결과론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게임이 라이즈가 중간까지 잘 크지가 않았어요. 그게 약간 담원 의도대로 가는가 싶었지. 라이즈도 좀 많이 말렸거든요. CS도 좀 말렸던 걸 내가 기억을 하고 별로 안 좋았어 게임 흐름이. 그래가지고 뱀픽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담원은 케인을 위한 빌드업을 했고 실제로 케인 챔피언 여러 명 카운터 치면서 캐리각이 이제 섰는데 바텀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이브 대형 참사가 나면서 하필 거기서 또 라이즈가 먹는 바람에 크면 안 되는 놈이 커가지고 힘이 좀 빠지게 됐죠. 그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맞아, 초반에 그름님 실수도 좀 나와서 되게 좋았다고 보기 좀 애매한 포인트도 있긴 해. 여기 그 첫 동선 썼을 때 요거 못 잡아가지고 딱 해두고 이 했는데 그냥 풀 쓸걸 라고 케인이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케인의 생각이고 그라가스 입장에서는 좀 쓰지 그랬어. 그라가스는 그 생각을 할 거야. 케인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일단 내 프레시 아꼈거든요. 못 먹은 건 좀 아쉽긴 한데 탑 힘 좀 빼놨고 이게 또 실제로 케인을 플레이할 때에는 탑에 삥뜯을 챔피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 탑을 때려넣는 건 좋아. 왜냐면 다르킨 케인으로 변신을 하려면 탑을 중간중간 때려가야 되거든요. 케인의 승리 패턴은 단순합니다. 빠른 정글링으로 상대의 정글보다 탑에 빨리 뛰어서 탑을 한번 때리고 도망가면서 탑 먹고 크는 거야. 그게 케인의 일반적인 승리 공식이야. 그함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케인 입장에서 아 못 잡은 거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뭐 레네토 힘 빼놨으니까 다음에 또 들리지 뭐 이렇지만 그라가스는 약간 성나가죠. 아이씨 뭐야 케인 딱 먹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풀까지 썼는데 뭐 하는 건데 이거. 약간 흐름이 좋지 못할 뻔했죠. 그리고 그라가스가 또 빡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보다가 여기서도 이게 이제 이것도 다른 정글이면은 잡을 수도 있는데 이제 케인의 대표적인 딜레마가 있죠. 갱을 가려면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하려면 또 갱을 가야 한다. 이 케인의 어떤 난제. 그래서 변신을 안 한 상태로 갱을 가니까 갱이 안 되죠. 물론 여기서 또 케인 말 들어봐야 돼. 케인은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실컷 때리고 게이지 가져왔거든.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뭐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라가스는 약간 좀 떨떠름해. 뭐지? 하지만 케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라가스의 입장이란 거. 근데 그라가스가 너무 천사인 게 뭔지 알아? 다음에 또 나온다? 봐봐 이거 여러분 탑할 때 제일 위험할 때 언제야? 우리 정글이 갱하고 갈 때야. 우리 정글이 딱 갱하고 집에 갈 때야. 그때가 제일 위험해. 그래가지고 이제 케인은 알바노야. 게이지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다음에 또 온다고? 간단 얘기네? 그럼 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웨이브 걸쳤는데? 이거 중밀라잖아. 밀어야 돼. 아 알바노? 그래가지고 씨. 아까 플래시 안 썼으면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라가스가 사망합니다. 안타깝죠, 그죠? 아, 또 라이즈가 킬 먹었어. 제일 크면 안 되는데. 그죠? 라이즈가 메인 딜인데 라이즈가 킬 먹었어. 이것도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입장 차이가 있죠. 리산드랑 괜찮아. 채굴도 했고 라이즈가 라인 압박을 세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좀 풀렸어 이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또 리산드가 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라가스만 불행한 게임이야.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여기서 아
아 이거죠. 이게 리산드라가 봐봐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드도 라인 집어넣고 오거든요. 이게 지금 라인 보면은 미드 라인 집어넣고 온단 말이야. 이거는 라인이도 또 보고 되게 이득 많이 봤다. 와씨 노다지 노다지 여기 노란색 파란색 불빛 보여요? 와 미친 노다지 돌았다 진짜. 케인 또 잘 먹고 갑니다 모두. 아 맛있어. 여기서 케인이 한 술 더 뜨죠. 야 지금도 배부른데 이거 하나 더 먹으면 낌 터짐. 그라가스가 좀 못 믿었는데 어떡해 이 눈빛이 제 정신이 아니야. 또 도와줘 그래가지고 도와줘. 아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진짜 줄타기를 좀 잘한 것 같긴 함. 이거 이게 되네 그지? 이게 먹어지네. 그라가스가 죽었어. 케인 절형 먹고 레톤 후두겹 해가지고 저거 또 보이죠? 노란색 반딧불 다 보이죠? 저것도 다 잘 먹고 갑니다. 그리고 또 그라가스만 죽었어. 개빡침. 사실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게임 방향성이에요. 어쨌든 케인에 맞춘 픽이고 케인이 크는 게 중요해서 다른 라인 상처로 있더라도 케인을 키우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케인이야. 그래서 사고가 좀 나긴 하는데 사고 피해자는 그라가스지만 저렇게 가는 게 맞긴 맞아. 케인 키우는 게 기본 베이스인 컨셉이거든. 솔랭이면 개발받죠. 와 여기서 또 먹네. 아 미쳤다 진짜. 이 게임 케인 이거 인생 게임급으로 풀렸네. 바텀 내주고 주워먹기. 이게 사람에 따라 주워먹는다는 표현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기분 좋게 들릴걸? 케인은 원래 그런 챔프거든. 주워먹었다? 개잘 풀린 게임인데? 아 이건 또 우리 케인이 변신하는 시간 동안 당했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뭔들 어떻습니까? 일단 케인 키웠잖아 그지? 상처가 되게 많이 쌓였지만 다들 케인 쳐다보는 거야. 여기서 좀 실수가 크게 나오긴 함. 젠지 쪽에서 이건 좀 미스플레이긴 하거든. 라이즈가 이게 스펠 상황도 뭐 회복을 바꾼 것 같긴 했는데 여기가 터닝 포인트인가 싶었음. 이때까지는 케인 말곤 다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 근데 여기서 딱 물리고 아 맛있정. 아 막타까지 깔끔하죠. 초식에도 써가지고 그지. 이거는 좀 미스가 컸음. 레네톤도 이제 커버 오면서 궁도 쓰고 텔도 쓰고 또 그라가스 풀리고 그라가스 약간 좀 기분 좋아진. 아 리턴이 오긴 오는구나. 거짓말하는 친구는 아니네. 뭐가 있긴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즈가 없기 때문에 다르킨 케인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이게 좀 달라요 시점이 사람마다. 여기서 케인이 보는 시점 쟤네가 다 그냥 수액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쟤네 둘은 죽을 각이 안 나와. 점화도 없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계속 비벼 그냥 계속. 안 죽어 안 죽어. 얼굴 통화 들이밀어. 라이즈가 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헤일이 딱 덮어지면서 와 여기서는 이제 우리 케인님이 이제 캐리해 주시는구나. 믿고 있었다고. 사실 속마음은 다르지만 루시안 좀 불쌍하네요. 하지만 아무튼 케인이 캐리해 줄 거야 라는 믿음. 실제로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픽의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상처는 진짜 많았어. 사실 이게 상처가 진짜 많은 게임이라서 이렇게 의도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봤을 때는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참사가 나죠 갑자기. 여기서 다이브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의도를 뭐 파악하자면 탑에 라이즈가 라인 밀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일단 여기서 제가 아마 의식의 흐름을 파악해볼게요. 이게 제가 뭐 오프 더 레코드 들어본 건 아닌데 리산다는 탑에 있거든요. 탑라인 받아 먹다가 여기서 아마 이 장면은 탑 정글 중에 한 명이 콜했을 거야. 딱 보다가 마오카이 들어온 거 보고 야! 잡어! 이 새끼 잡어! 그래가지고 텔 탔어. 사실 리산드라는 잘 몰라. 근데 일단 오라니까 갔어. 리산드라는 탑을 막을 생각이었지만 갔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어! 못 잡았어. 야! 잡는다며! 왜 불러 이럴 거면! 어, 왜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마음 급해져. 어? 야! 탑 라이즈 라인 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야! 라이즈 라인 밀고 있다!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눈이 돈 거죠. 이대로는 못 참아. 우리가 주도권 쥐고 있는 게임인데 왜 니네가 이득 보려고 그래? 왜 니네가 주도적으로 게임하려고 그래? 나는 사이드 손해보기 싫어. 더 들어가 이제. 여기서 게임이 좀 갔죠. 와 이제 킬 라이저 따박따박 먹는 거 봐. 하필 먹으면 안 되는 애가 따박따박 먹는 거 봐. 여기서 이제 게임이 좀 이상해졌죠. 진짜 절대 크면 안 되는 게 라이즈였는데 그나마 DPS 채워주는 게 라이즈였는데 케인 담당 일진이 라이즈인데 그 다음 장면이 또 뭐였지? 아 여기서 게임 끝났죠. 여기서 그래도 이제 한 방은 있는데
마오카이 궁수고 미스가 미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원하는 대로 안된게 일단 그라가스 술통의 미포공이 끊기지 않았고 애초에 뭐 거리도 안된것 같아요. 이건 뭐 룰러가 각을 잘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라가스 궁의 미포공이 끊기지 않으니까 미포가 프리하잖아. 정리하자면 미포가 프리하기 때문에 리산드라도 자기 몸 간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저런 어떤 그 리산드라 체력 관리가 됐으면은 여기서 리산드라가 체력이 많았으면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 있었겠죠, 그죠? 여기 있었으면은 바로 잡았을 거거든? 근데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르게 호응이 안 돼. 이쪽에 빠르게 호응이 안 돼.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이게 호응이 바로 안 돼. 이쪽에서 살아. 바로 때렸으면은 결과가 반대였겠죠, 그죠? 그럼 또 얼음 친구 뿌슝뿌슝 나오고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 왜냐면은 애초에 얘네들은 케인 중심의 케인 몰빵 조합이어서 원래 조커핀이 그렇잖아요. 목숨이 많은 조합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극단적인 조합은 아닌데 어쨌든 과정에서 케인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라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 뭔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게임 흐름이었고 그 과정에서 케인이 캐리하나 싶었지만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케인을 잡아줄 라이즈가 커버렸고 그래도 한 코인 있었는데 그걸 지는 바람에 이제 라이즈 못 맞는 게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케인이 활약할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1세트는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유미가 있기 때문에 배율 차가 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유미를 내주고 케인을 무난하게 키우자는 전략인 거니까. 왜냐면 또 케인이 서포터 개입이 좀 약해. 서포터들이 대부분 하드시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인이 핑퐁하다가 서포터한테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유미 내주고 한 것도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유미가 올라오진 않잖아. 적어도 케인이 하고 싶은데 당분간 게임을 할수 있거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케인 코인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같이 주주들도 이제 안 풀리게 됐죠. 이 게임은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이번 세트는 그래도 보면서 계획도 그럴싸하고 인게임 플레이 플레이도 좋은 점은 많이 보여주긴 해서 선수들의 바텀의 다이브 실수가 좀 치명적이긴 했으나 인게임 실수가 조금 더 컸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볼만해 보이긴 했어. 여기까지는 유미 풀어주는 거? 뭐 이런 계획이면 뭐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지. 딱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라가스는 뭐집 팔고 구매했죠. 빚내고 구매했죠. 여기서는 이제 케인의 어떤 그 의도나 청사진, 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왜 유미를 풀어줬는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 말리는 순간 뒤가 없는 조합이기도 해서 리스크는 충분히 있었다. 아, 그리고 케인이 계속 세지가 않아요. 케인이 딱그 변신을 내 체감상은 그래. 내가 케인은 뭐 되게 많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또 케인 약간 애증하거든요. 근데 이거 모든 탑라이너가 그래. 케인은 좀 애증의 챔피언이야. 11분에서 14분? 한 15분? 이 사이에 진화하고 한 25분까지 갰어요. 한 20분? 25분? 이때까지 갰세다가 한 25분 넘기고 30분 향해 가면은 갑자기 쓰레기가 돼요. 좀 그렇더라고. 데미지가 채워지면은 어쨌든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좀 어렵던데? 그게 뭐 그암이 되었든 다르킹이 되었든 차라리 뭐 그암이 유미 타고 있으면 그건 좀 다르긴 하겠다. 그거는 뭐 유미 타고 이제 벽 넘으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야 이것만 해도 애들 반피 날아가거든요. 저건 다르킹이니까 그죠.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담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젠지는 뱀픽을 기본적으로 좀 그냥 할거한 뱀픽보다 많았고 담원이 뭔가 수를 꺼냈잖아요. 그지 게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유미를 풀었죠. 또 장내가 술렁술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술렁술렁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1세트 게임 봤더니 그래 뭐 풀어준 거는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불만이 없는 건 아닌데 계획을 보니까 아뭐 그런 계획이었나 보다. 그래 뭐한번더 보자. 한번더뭐 계획 있나 봐봐. 2차 플랜 가져와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이제 요리장 요리를 해옵니다. 유미를 어떻게 요리할 건지. 일단 뭐 루나미 가져오면서 일단 우리는 기본 페이스가 루나미야. 기본 플레이팅이 이제 루나미죠. 상대가 역시나 이제 유미 가져가고 유미랑 이제 세주아니 가져가는데 세주아니가 좀 핫한 매물이죠. 왜냐면 우리는 어제 게임을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서머 결승전의 구도라든지. 왜냐면 세주아니는 전체적인 조합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거든요. 세주아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마늘 같은 거예요. 어디든 넣을 수 있고 얘가 들어가면 좀 맛이 살아. 특히 이제 투근 시너지도 날수 있고 그 맛이 안 난다 싶으면요 탑으로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탑미드랑 투근접 시너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아닐 것 같으면 그냥 탑으로 치워. 그래도 괜찮아. 그 만능이라는 거야. 만능 소스 같은 거지. 마늘 님들 모르는데 다 들어감. 5만 가지 마늘 다 들어감 님들 모르고 먹는 거임. 마늘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희 모두가 너도 모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주안이 때 가져오고 유미는 이제 가져오는 거 필수니까 기본적으로 또 세챈 양이죠. 리엔즈가 유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지르가 나왔는데 이거
이거 뭐 약간 주도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요즘 미드가 뭔가 좀 픽이 애매한 것도 있고, 세주완이 상대로 뚜벅이 챔피언 하기 뭐 싫었던 건지, 뭐 르블랑도 있긴 했는데, 또 르블랑이 뭐 세주 상대로 뚫는 힘이 약하다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아재 골라놨어요. 아재가 약간 무지성 픽하기 좋죠, 챔피언이. 이번에도 젠지는 미포로 완성을 지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뒷페이지에서 저 케인벤은 그냥 몰라서 밴한 것 같아. 아씨, 저거 뭐냐. 우리는 모르고 쟤네는 아는 거 좀 싫은데? 그냥 밴한 느낌? 그냥 자르고 들어가. 좀 더 그 상위권에 있는 팀이 할 수 있는 스탠스죠. 젠지가 그래도 1번 시드니까. 모르는 거 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변수 제거. 이제 세주 비에고 시너지 날까봐 비에고 자르고. 세주가 참 좋아요. 가져오기만 해도 뭔가 좀 시너지가 많이 나가지고 불편해. 아리는 저거는 중계 때도 나온 것처럼 그냥 초비 아리라서 아마 켈린이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아리 줄 건가요? 어, 아리 지금 말타 별로 안 타잖아. 좀 무서운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길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 너무 불편할 듯. 그런가? 오케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밴이죠. 그래서 젠지는 레네톤 밴을 해놨으니까 카밀이 나갈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저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시너지죠. 세주안이 카밀, 저거 미드 때도 많이 나왔고 탑에도 나오는 강력한 시너지가 또 있는 조합이에요. 세주안이 개사기네, 그죠?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만능이다. 그래서 레네톤 밴에 두고 딱 카밀 가져오니까 또 안정감이 생겨, 그죠? 사실 카밀을 이제 레네톤 상대로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담원계약까지 그라가스 가져오고 이제 막 픽이 되게 어려웠는데 5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2세트는 1세트만큼 담원기아의 느낌이 팍 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요리가 나왔는데 주방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느낌이 잘 오지 않는 느낌? 이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5공 같은 챔프가 저런 앞에 단단한 돼지가 서 있으면은 맞싸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본인이 들어가도 유미가 받아쳐버리면은 힘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공이 속도를 낸 정글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유미를 폭파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뭐 5공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좀 지켜보자는 느낌? 뭔가 맛이 팍 나오진 않는 느낌? 마지막에 이제 젠지는 요네 넣으면서 선수가 초빙인 것도 있고 또 세주안이랑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역시 세주안이 얘는 그냥 누구든 어울리는 슈퍼 인싸야. 세주안이 초 인싸인데 방구석 혼자 게임하고 잘해. 평소 인싸처럼 정글 미드 뭐 정글 탑 막 놀다가 아닌 것 같으면 탑에 그냥 박혀서 혼자 노는 거 잘해. 완전 슈퍼 인싸예요. 그래가지고 요네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저는 구도로 봤을 때 이 게임이 담원기회가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잘 안 그려져가지고 머릿속으로. 저는 머릿속에 제 의문을 풀어주는 게임을 좋아해요. 제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임보다는 생각하는 걸 깨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대로 봤을 때에는 사실 픽적인 어떤 의미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간 느낌은 아니었다고 보고, 왜냐면 경기 흐름이 좀 불편했어요. 이게 보는 것처럼 좀 킬 교환도 별로 안 좋았고, 처음에 이제 요네가 요 갱우홍으로 딴 거, 근데 이게 어제 리뷰 때 말한 거랑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카밀 세주안이 대 제이스 비에고에서 제이스가 그거 피했다고 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살았어도 또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각이 너무 자주 나와. 이게 사는 각이 좀 잡기가 어려워. 언제 들릴지도 모르고 이대 힘싸움을 애초에 내가 이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거든요. 피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살았어도 다음에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폭탄을 계속 달고 게임하는 거야. 터지기 쉬운 폭탄을 달고. 여기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단 1데스지만 비상콜 나왔죠. 그만큼 의미가 큰 킬이 발생해가지고 바텀에서는 아 이거 존버 타가지고 이거는 이제 루시안이 잘했죠. 루시안이 집 가는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 어떻게 안 낚여. 이거는 무조건 낚이지. 그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님들이 다 아는 루시안이 집에 가서 당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5공이 캠핑을 할 리가 없다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땐 좀 치명적인 것 같음. 5공이 6렙 빨리 찌는 게 중요한데 캠핑 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하이리스크 플레이를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얘네가 별로 의식을 안 했어. 이거는 이제 캐니언이 빈틈을 잘 노린 거죠. 한번 잘 꼰 거예요. 또 뭐 담원이 어떻게 좀 그래도 잘 하면서 되게 흐름이 안 좋았던 게임 치고는 나름 유지를 하는데, 다만 전반적인 구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까지 이제 안 좋은 그림이 이어집니다. 어디였지? 따라간 포인트 있었는데 언제였냐 이거? 아 요거구나. 요거 발사해서 덕당에 빠져드린 거. 아 이거 센스 발군이죠. 역시 서대길 선수 다이키치 굉장한 센스가 돋보였다. 빨아들여서 이득 봐버리기. 카민의 끌고 간 개념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거는 초비가 요네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맞는데 담원도 요네에 대한 대응이 나쁘진 않아. 일단 들어오지? 그럼 바로 인디안 밥 들어가. 들어오면 일단 이 새끼 때려. 막 때려. 그래가지고 요네도 더는 안 돼. 도망간단 말이야. 더 때리진 못해. 계속 인디안 밥 해버리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유미 차이. 유미 차이로 가나 싶었는데 다시 봐야지. 이건
와, 자 이거 쇼메이커 아직도 진짜 지렸네. 와, 이거 사실 이거 구도가 끝났어, 이거 원래. 요네 봐봐, 적당히 그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쪼일 준비하고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아지드가 지렸다. 이건 판단이 진짜. 이건 지난탄데, 아지드가 좀 판단 잘해서. 세중은 앞에 막고 있으니까 저렇게 들어올 거 의심 못한 것 같아. 아지드가 한번 살렸죠, 게임을.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경기가 정해지는 구도가 나왔는데, 약간 딜레마 같은 거겠죠? 담원이 왜 자꾸 바로 치냐, 이 얘기 나올 수 있어. 왜냐면 한타에서의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왜 바론을 칠 수밖에 없냐. 이 전반적인 시야 싸움에서 젠지가 힘싸움 이기고 있고, 얘네가 잘 풀린 유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유미가 좀잘 풀리면 힘싸움 좀 편하거든요? 대치구도나 시야 싸움에서. 그래서 이제 본대에서 그 유미의 힘을 밀어내려면 아지르가 붙어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사이드 갈 만한 게 아지르 말고 없어요. 그라가스가 잘 풀린 게임이 아니라서 사이드 가기 싫어, 애초에. 근데 아지르가 사이드를 가버리면은 본대 힘이 밀리 니까 결국에는 이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유도 막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쳐. 야, 이거 잘 퍼올렸는데. 하지만 아, 저거 진짜 엄청난 결단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아지르 스페셜 같은 장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아지르가 보면은 세주안이 밀어내고 카밀 밀어내고 다 개패버리죠, 그냥. 들어와 들어와 그 미포 궁도 본인이 끊어버리고 아지드가 한게 뭐냐면은 세주안 밀어내고 카메 밀어내고 미포 궁 쓰는 거 끊고 미포 플래시까지 뺐어. 여기까지만 했어도 아지드 할 만큼 했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 더 해줘. 다 해줬죠 아지드가. 또 넘기까지 다 했어 이제. 아지드 입장에서 와씨 이거 솔직히 좀 힘들었지만 땀 닦으면서 야 이거 이제 끝났어 얘들아 다음 게임 준비하자 했는데 갑자기 루시안이 요네 궁을 맞아버려. 사실 요네가 잘한 것보다는 루시안이 실수한 비중이 커요 이거는. 아까 우리 덕담 선수가 우리 대기 선수가 칼날부리에서 카밀 빨아들인 건 기가 막혔는데 여기서의 미스가 좀 되게 아쉽게 작용을 한 거지. 이건 당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말파궁은요 뜬금없어요 갑자기. 말파궁은 반에 덩치 큰 점잖은 친구도 있잖아. 걔네들은 뜬금없이 화내요. 절대 전조가 없거든요. 그막 툭툭 건다 보면 갑자기 화를 내. 말파가 이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요네는 그렇지는 않아. 그라데이션이에요 이게. 보면은 궁극기가 이게 깔려 나 여기로 간다라고 이제 알려준단 말이야. 방향도 그렇고 딱 방향까지 잡어. 나 일로 간다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말파는 이렇게 빼꿍을 쓰기도 하고 이제 잡기 힘들어 방향을 잡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2세트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젠지는 그냥 할거 하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체급 강한 팀이고 잘하잖아요. 할거 하는 그런 느낌인데 담원이 항상 뱀픽도 그렇고 뭔가 수를 꺼낸단 말이야. 특히 이제 쇼메이커가 시리즈 내내 굉장히 빛났죠. 이번 세트 2세트는 뱀픽 구도나 어떤 전반적인 게임 흐름 봤을 때좀 힘들 것 같은 게임이었는데 아지르가 진짜 거의 뭐 오버클럭 뭐300% 해가지고 힘든 게임 다 이제 이렇게 세웠거든. 근데 그렇게 됐죠. 2세트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원도 생각을 해야 돼. 1세트에서 유미 준 거는 우리 모두가 알것 같아. 그죠? 얘기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세트가 끝나고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뱀픽 구도면 유미 줄 필요 없지 않냐? 얘네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알았어. 유미 밴할게. 아, 그만 택택거려. 밴한다고 해가지고 팬들이 이제 와! 바로 좋아하죠. 들었다 놨다. 롤러코스터. 세주안이 일단 무지성 세주안이 픽 좋죠. 네, 여기서 사실 젠지 입장에서 세주를 줄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담원이 피오라 사이 밴했잖아. 대표적인 세주안이의 두 도구들 양손에 이제 오른쪽에 사이러스 왼쪽에 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 도구들 딱딱 밴했단 말이야. 그래서 젠지도 좀 줄만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줄만해. 그래서 가져가라 했는데 줘놓고 나니까 또 마지막에 카밀 세주안이 싫은 거야. 저건 좀 싫어. 카밀 세주안이 주고 싶지 않아. 저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결국에 마지막에는 세주 비고 완성 돼버렸잖아. 그지? 세주안이는 뱀픽이 되다 보면은 친구가 있긴 있어가지고 세주 비고가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또 문제 없죠 그것도. 흐름이 바뀌었어. 유미가 밴드니까 약간 클래식한 느낌. 앞에 룰루 대 나미 루시안 딱 나오고 아지르가 나오면서 아지르는 세주아니에 대한 내성이 좀 있는 픽이고 또 아펠리오스를 팔 길이 차이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픽이니까 딱 가져왔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4, 5때 가서 뽀삐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잘은 모르겠다. 뽀삐는 이제 다이브갱에 강한 픽이고 미드와 함께 뭔가 만들 때 좋은데 지금 미드 메타가 심심해요. 정확히 뽀삐가 힘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미드 메타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부터 좀 슴슴한 느낌이 나긴 해. 몇몇 경기 뭐 뽀삐가 맹활약한 경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치 피너지 되게 좋아하니까 가져온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인가? 그런 느낌은 좀 드는 픽이죠. 여기서 스웨인을 픽한 거는 이제 딱 그런 거지. 아지르와 뽀삐의 연계가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해. 근데 넘겨지고도 살면 되는 거 아님? 띵 한 거지. 아니 그 콤보가 무서우면은 맞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얘네는 한 콤보에 못 죽이면 그 다음 딜이 없거든. 뽀삐가 그런 픽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스웨인 딱 골라. 맞고 뭐 안 죽으면 이득이잖아. 맞고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눈앞에 아지르랑 뽀삐 둘 다 있는 거잖아. 얘네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잡으러 왔다는 얘기는 눈앞에 둘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개꿀이잖아, 그지? 이제 딱 스웨인 딱 잘 고르고 비에고 세주환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제 와서 비에고의 와이프가 세주환이 같은 느낌? 둘이 잘 붙어 다녀 요즘에. 왜냐면 그 또 프레요대 산 많잖아요. 얼음으로 된 산들 또 등산. 자 그래서 비에고 이제 파트너 딱딱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마오카이가 나온 거는 얘네 딜러들이 특히 이제 룰루아펠 상대 핵심 딜러가 뚜벅이니까 이거 뭐 궁만 잘 쓰면 개꿀이겠다 싶은 거지. 그럼 얘네 젠지의 조합 컨셉은 중장거리 전투가 장점인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일단 루시안 나미가 뭐 헤일 궁극기 쓰면서 간 보고 마오카이 어이 궁 얹어주고 아지르가 푹푹 쏘면서 각 보고 중장거리가 매우 강한 조합했죠. 반대로 다몽기랑 반드시 붙어서 싸워야 되는 조합이고. 그래서 이번 게임은 담원이 맛을 그렇게 크게 낸 픽은 아니야. 무난무난해. 오늘 어떤 나온 시리즈들 중에 3, 4세트는 좀 무난무난해. 담원도 좀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석적인 느낌? 뽀삐가 이제 좀 붕 뜨지 그지? 중장거리 싸움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뭐하라는 거야? 약간 좀 떴죠. 스웨인 날리면 좋긴 한데 그 뭐 못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날리면 완전 대박이긴 한데 스웨인 날리면 그 완전 대박이거든? 한번 살펴볼까요? 네, 3세트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아 요거 소울이면은 난리 나는 게임이죠 이거. 이게 왜냐면 스웨인이 소규모 난전 별로 안 좋아서 이거 플래시도 좀 아쉽고 뭐 아지를 안 주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도 재밌는 거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긴 그렇거든요. 쇼메이커 폼이 미쳤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잘해. 그 리산드라 판 조금 애매했던 거 빼고는 그장은 빼고는 전반적으로 폼이 좋았어. 그래서 미드도 라인전 알아서 잘해. 그리고 오늘 가장 내 체감상 높낮이가 좀 있던 라인은 서포터가 좀 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이게. 유미를 빼고 나니까. 켈린이 오늘 미쳐가지고 오늘만이 아니야 월즈 내에서 좀 미쳤어요. 그래서 바텀에서 라인전이 너무 좋아 다모니. 너무 좋아. 그냥 게임 내내 유미 딱 지우고 하니까 계속 잘해줘 라인전. 그래가지고 캐니언이 이제 잘못 실수해서 죽었는데도 게임이 큰 영향이 없죠. 라이너들이 잘해주니까. 탑에서는 뭐 세주가 원래 마우산대로 좋은 것도 있고 다이브도 이제 아 진짜 세주환이 사기인데? 아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음? 이 어울린 챔프가 너무 많어. 아니 이게 비에고 세주만 좋으면 말을 안 해. 다 좋아 얘는. 누구랑 붙여도 좋음. 이것도 이제 얼음땡 때문에 피넛이 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바로 얼음땡 그냥 꼼짝 못해버리기. 네 그러면서 사실 뭐 탑에 턴 쓸 때 특히 이제 정글러 위치가 보이게 되면은 아지르가 스웨인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쇼메이커 폼이 굉장히 좋아서 전반적으로 라인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집어넣기도 하고 바텀은 오늘 계속 잘해가지고 턴 계속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약간 담원이 바텀 폼이 너무 좋아서 턴이 막 생기죠 자연스럽게. 아 요게 또 백미였죠? 슬쩍 어우 이거 그리고 한 발 더 슬쩍 야씨 이거는 첫 번째 저 뒷무빙도 기가 막히잖아 그지? 뒷무빙도 기가 막힌데 백미는 미니맵 봐야 돼 미니맵. 비에고가 아래에서 쪼이잖아. 아지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쪽에 속박 써버려 그냥. 비에고가 올라오니까 내려가면 죽잖아 무조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스킬샷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체 판도를 보고 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스킬 맞추기 쉬우면은 상대 무빙을 강요하는 게 좋으니까. 비에고가 말했을 거야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계속 말했을 거야. 솔랭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간다고 말했을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힘싸움 차이가 쭉쭉 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뱀픽에서 맛이 한쪽이 세게 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정석 대 정석이 돼 그나마 담원이 아웃파이팅인 조합인 거잖아? 근데 무난한 뱀픽끼리 힘싸움이 나버리면은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은 근접 대 원거리에서 원거리가 밀리면은 게임이 갑니다 그게. 왜냐면 대부분 또 원거리 애들이 라인전도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가요. 이 힘싸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그래가지고 3세트는 1, 2세트와는 다르게 유미 벤하고 무난하게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미드 바텀이 좋은 플레이로 계속 턴을 만들어주면서 그 턴 받은 캐니언이 게임 계속 굴리고 그렇게 이제 게임이 끝났죠. 3세트는 3인 속박은 뭐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잠깐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세주가 슬로우 걸고 탁 한번 끊고 그리고 앞라인 서주면서 다시 한번 끊고 이속박 이속박 딜량도르 삼속박 탁 여기서 크아
어리석박이 제대로 터지면서 게임이 끝났죠. 와 이거 난 무슨 모데카인 줄 알았어. 죽음의 소나기로 이렇게 땡겨온 줄 알았네.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블레인가? 나는 저게 산이소박이 되는지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됐냐? 됐죠? 3세트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핵심은 집점은 결국 이런 거예요. 무난무난한 뱀픽을 1, 2세트만 다르게 해서 미드와 바텀의 좋은 폼으로 턴받은 캐니언이 잘 굴리고 스웨인이 막타까지 치면서 아주 건강한 승리를 다먼기아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좀 더 해줄 걸 그랬나? 아이 뭐 좀 부족했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4세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큰 틀은 3세트랑 좀 비슷해요. 여기서도 다몽기아가 수를 꺼내지 않았어. 사실 여기서도 들었다 놨다 했죠. 저 3벤 저거 빨리 안 했을 텐데 다시 볼까 이거? 내가 4개고 저거 빨리 안 했어 저거. 여기죠 여기 유미 팬에 유미 팬하고 이겼잖아. 유미 팬 하나니까. 아니 왜 안 해? 아이씨 뭐 팬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또 뭐 너 뭐 준비해 왔나? 아이씨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막 호흡 골라 막 사람들 막 다 좋은데요 분위기가. 그런 거 치고는 아 벤하고 저게 좋아한 게 나온 건가요? 다시 볼까요? 벤하고 나온 건가 저게? 봐봐. 아 기네 따봉 벤 보고 바로 따봉. 저거 표정 분석하면은 바로 그냥 행복 나올 듯. 역시 또 재미 속에 재미 포인트 나오면서 굉장히 또 무대를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젠지도 세주아니 가져옵니다. 얘 너무 사기야. 전체적인 시리즈가 뭔가 세주아니가 왜 사기인지 알려준 시리즈인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그죠? 정리하자면 좀 그런 것 같긴 해. 세주아니가 왜 좋은지. 그래가지고 가져와. 그리고 뭐 앞에 징크스 뭐 무난하게 그냥 구도 만들고 담원은 이제 세주 비이고 주기 싫으니까 비이고 가져오고 아즈를 가져와서 주도권 챙기는 딱 뱀픽 보여줬고 담원은 우리 미드픽 할 거 꽤 있으니까 일단 레아타 가져와서 바텀 주도권 가져오자. 오늘 켈린이 자신감이 미쳤죠. 유미오스는 내가 다 이겨요. 그래서 레아타 딱 가져와서 실제로 또 좋은 플레이 보여줍니다. 또 리그 내에서 켈린이 레나타 플레이가 또 기가 막혔어요. 실제로 밴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4-5로 넘어가면 또 이제 세주아니 효과죠. 또 카미 또 밴해야 돼. 개짜증나요 세주아니. 저놈 때문에 또 카미 밴 넣어야 돼. 카미 또 벤했어. 쓰레쉬는 이제 갱웅 좀 무서워서 벤한 것 같죠. 약간 돌다리 두드려 건넌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젠지 입장에서 이제 탈리아 벤은 아즈르가 약간 싫어하는 상대니까 벤을 좀 해준 것 같고 오르는 징크스 캐리 조합에서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느꼈나 봐. 사실 4-5벤은 좀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4-5벤은 섀도우 복싱하는 경우도 많아서 1, 2, 3벤만큼이나 뭔가 틀에 꽉 들어맞는 느낌은 아니야. 4-5벤은 약간 서로 해석이 달라. 그래가지고 벤 딱 진행되고 레넥톤 일단 집어넣어서 상수 역할 해주고 그 다음에 르블랑까지 그냥 보면은 그냥 무난무난해요. 4세트 무난무난해. 여기서도 이제 묘수는 나오지 않아. 3세트와 동일한 묘수는 나오지 않아. 말 그대로 정석 대 정석.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정석 대 정석을 하면은 바텀 힘이랑 미드 힘이 좀 담원이 좋았어. 그래서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탑에서 터졌죠. 또 피너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4세트는 약간 재해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게임이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담원의 바텀 미드가 흔들리고 젠지의 미드 바텀이 힘을 엄청 내는 구도였다면 시리즈가 그런 시리즈였다면은 이렇게 터져도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역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야. 오늘은 담원의 미드와 바텀 힘이 굉장히 강해서 상대에게 변수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득이 그대로 굴러가는 거야. 그대로 무단하게 굴러가는 거야. 왜냐면 바텀에서 뭔가 사고가 나왔으면 비구가 풀러가다가 하고 휩쓸려 죽을 수도 있거든. 내 다시는 바텀 안 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 다음은 오늘 바텀 미드가 잘해줘가지고 계속 집어넣어. 무난해. 르블랑도 딜기만 잘했고 무난해 걔 게임이냐. 오히려 좀 상대를 누르는 느낌 있죠? 지그시 누르는 느낌이. 지그시 눌러주니까 비이고가 또 턴 받아서 뭐야 우리 미드 바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참 묘하게도 담원 이긴 게임은 하이라이트가 별거 없긴 해요. 무난하게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스웨인 3인 속박 뭐 오씨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없긴 함. 세계가 놀라고 모든 롤붕이가 들고 일어난 그 3인 속박 말고는 이제 뭐 없거든. 아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건 되게 건강한 승리인 거야. 원래 슈퍼플레이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임. 그냥 변수 없이 무난하게 누르는 게 제일 좋은 거임. 다들 그런 걸 지향하고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렇게 리플레이를 볼 건 없다 사실. 그렇게 리플레이는 막 볼 거 없는데 나 하나 딱 생각났어. 준비해.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젠지가 승부수 꺼내죠. 자 젠지 여기서 이제 쇼부 독고로 이미 차이는 망골 차이. 상대 사용 먹기 직전 배수의 진 치고 우린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바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여기서 젠지에게 이제 천재 1위의 기회가 한번 나오죠. 갑자기 아래쪽에 테리 찍혀. 어? 뭐야? 앞에 아펠리오스랑 레나타 있는데 왜 뒤에 탈 찍히지? 야 저기가 출구인가 보다.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말하는 거야. 선생님 저기가 출구예요. 그래서 와 들어가 저 새끼 죽여.
여기 나가면 이기겠다 했는데 아차 우리 또 덕담 다이키치 선수의 또 대기 선수의 월광포화가 장렬을 하면서 게임이 끝났죠.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유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유도한 건 맞는 것 같아. 위로 올 게 뻔하긴 했거든. 이거는 뭐 내가 봐도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선수들도 알겠죠. 올라올 게 뻔하긴 했어. 무기 세팅이 잘 돼서 그런가? 어우 완전 요이미야급 폭죽이었죠. 나가서 덕담 선수가 이제 한타를 끝내면서 아주 또 멋들어지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버스크레스 나왔죠. 5세트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술렁술렁 와 이거 역사적인 날을 보는 건가 오늘? 빨리 옆에 깨워. 빨리 이거 봐야 돼. 난리가 난 거야. 약간 1, 2세트 끝나고 자러 간 단풍이 친구 깨우고 야 이 새끼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빨리 일어나서 봐야 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막 아 뭔데? 이러고 답하는데 2대2야 허어 바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같이 그냥 동네 사람 다 모였죠. 그냥 우리나라 그 2002 월드컵 볼 때처럼 다 그냥 모였어 TV 앞에.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대망의 5세트.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모르죠. 몰라요.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는 저의 어떤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도 방송은 안 켰지만 같이 보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채팅으로 막 치면서 그냥 끼끼 대는 친구도 있는데 저 4-5픽에서 조금 싸했어요. 그 오랑우탄이 돼가지고 저거 맞나? 약간 좀 그니까 이 1, 2, 3픽은 솔직히 뻔하잖아. 지금까지 재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1, 2, 3픽은 얘기 안 할게요. 세주왕이 또 인싸 얘기해야 돼. 그 넘어갈게요 그냥. 4, 5 얘기해야 돼. 4, 5 얘기. 일단 5배에서 바이벤이 나왔는데 뭐 저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니달리 카서스 레네톤 보고 좀 무서웠나? 근데 뭐 아무튼 내 생각에 젠지의 큰 틀은 우리가 모르는 것만 당하지 말자인 것 같아. 젠지의 4, 5배는 저것도 뭐 해석에 따라 달라요. 졌으면은 벤 왜 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거는 해석에 따라 다른 건데 아마 큰 의도는 쟤네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거 하지 말자인 것 같아. 우리가 정서 대 정서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런 벤 의도인 것 같고 요네는 아까 나왔죠. 이것도 세주안 얘기해야 돼요. 요네 세주안이. 세주안이 개사기 같아요. 그죠? 벤 넣어주고 바이벤은 이제 아펠리오스 억가 때문에 벤한 것 같긴 한데 뭐 저거 때문에 좀 말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벤이 터닝 포인트였나? 왜냐하면 전 여기서 그냥 4픽에 빅토르나 아지라가 나올 줄 알았어요. 4픽에서 케인 말고. 왜냐면은 루시안이 빅토르 아지라한테 좀 카운터 맞아요. 얘네들이 사거리 차이가 루시안이 좀 어중간하게 길거든요. 궁극기 때문에. 근데 그 어중간하게 긴 거는 이제 루시안이 잘못 쏘다가 아지라한테 토스 나갈 수도 있고 루시안이 뭐 쏴대는 거는 빅토르가 끊고 오히려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인게임 보면은 케인 신드라가 이제 역전 각을 만드나 싶긴 했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도를 떠난 말 그대로 엄청난 슈퍼플레이인 거고 위기 연출인가? 뭐 아무튼. 근데 이 4픽에 케인이 나오면서 5픽이 강요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약간 좀 싸하다고 느낀 게 4픽에 케인이 나와버리면은 미드에서 주도권 잡아줄 챔피언이 나와야 돼요.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5픽으로 밀었는데 5픽이 나올 픽이 뻔해지는 거예요. 제한받으니까. 여기서 그냥 4픽에 빅토르 젠지가 박아버리니까 좀 완성도가 괜찮아 보이는? 왜냐면 여기서도 반대로 빅토르가 그 인터뷰에 나왔죠. 레이저랑 궁만 아펠한테 던져놓으면 게임 이긴다는 거 아니야. 던져놓으면 아펠이 이제 뚜벅이니까 딜하는데 부담 크거든요. 밀려나 일단 빅토르한테. 상식적으로는 빅토르한테 밀려나요. 반대로 그 역할을 나는 다먼기아가 4픽에 빅토르 골라가지고 루시안 밀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케인이 나와가지고 나도 젠지가 4픽에 빅토르 잘 고른 것 같아. 저게 약간 터닝포인트 같음. 빅토르 상대가 안 가져가가지고 오씨 개꿀 이러고 가져오고 나르는 그냥 자신감 픽인 것 같기도 해.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나르 대 레네톤 구도가 시간대마다 다르거든요. 초반에 레네톤이 턴 잡았다가 그거 못 굴리면 나르가 이겨. 근데 우리 미드가 빅토르란 말이야? 그럼 내가 턴 못 봤죠 나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근거가 어느 정도는 빈약하다 볼 수 있는데 마지막 5세트니까 잘하는 거 주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케인한테 만짐당하지 않기 위한 픽으로 볼 수도 있지. 두 가지인 것 같아. 케인에게 터치당하지 않기 위한 근거 하나. 두 번째는 잘하는 거. 이 딱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세 가지도 있겠다. 상대가 레네톤 케인이면 나르가 죽을 일 필요 없긴 하겠네. 그렇게 초반만 넘기면 나르가 이기거든요. 레네톤이 초반에 못 굴리면 계속 맞아야 돼. 세 가지 정도는 압축이 되겠네요. 그러게 세 가지면 뭐 많은 거 아닌가? 세 가지면 많네. 이렇게 또 롤이 배워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볼 때 몰랐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이런 근거가 또 있었네요. 참 재밌어요 얘들. 세 가지나 있다는 거. 케인이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이 나온 시점에서는 우리 미드는 반드시 선푸시를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푸시가 돼야 돼. 케인이 있을 때는 백업 가져야 되거든. 왜냐면 케인 오늘 전반적으로 그린 그림이 저 초식 정글 뚜까 패면서 괴롭히는 컨셉인데 거기서 우리 미드가 늦게 오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 픽을 몇 개 제안받았고 거기서 나온 게 신드라인데 신드라 챔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신드라가 지금 버전에서 밸류 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하루살이급은 아닌데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되고 왜냐면 내구도 패치 이후로 안 죽어요 애들이. 리메이크 후에는 그건 뭐 딴 얘기고
리메이크 이전에는 안 죽어요, 그냥. 스킬 풀콤 박아도 반피 빠지고 말아. 반피도 안 빠질 것 같은데? 남이 이런 거 잡는 거 아니면은 약해요. 죽기도 쉬워. 죽기 쉬운 것도 문제야. 떼주아니 같은 애 궁 던지면은 풀 빠지잖아. 그래가지고 구도가 되게 안 좋아서 또 안 좋은 구도대로 게임이 실제로 되게 불리하게 됐죠. 구도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행복 회로를 굴려보자면 픽할 때 그림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동선 잘 짜서 떼주아니 괴롭히는 거 기본 전제고 신드라가 상대 빅토르 집어넣으면서 케인 커버 가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한치의 실수 없이 진행이 되면은 개 좋은 조합은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알파고 가면은 다원기아가 좋은 조합이야. 왜냐면은 얘네만 게임하고 끝낼 수도 있는 조합이거든. 상대는 게임 못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게임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란 말이야. 안 넘어지면은.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실수가 좀 안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의도대로 가. 처음에 계속 이제 케인이 세주안이 괴롭히고 이제 신드라가 빅토르 상대로 먼저 올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일반적이니까 세팅을 해두고. 물론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은 세주안이 멘탈리티예요. 멘탈리티 적당히 뺏길 거 뺏기는 와중에도 잘 버티고 엇나가지 않았어. 배를 굶주리고 잠자리가 불편한 이 상황에서 엇나가지 않았죠. 어떤 검은 손길에 유혹되지 않고 견실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캐니언에게 터치도 이제 안 당해주면서 또 은근 중요 포인트야. 터치를 안 당해줘야 케인 이제 변신 못하니까 중요하거든요. 아주 그냥 뭐 모범생이야 세주안이가. 리스크 관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담원이 이득은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뭔가 그 여기서 빅토르가 케인 때려둔 것도 이것도 뭔가 복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여기서 콜 나왔어. 담원기아 내부 이제 옵션 레코드. 야 올라갈 테니까 전령 데워놔. 그래가지고 네토니 아 그래요? 데워놓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알았으니까 빨리 쳐놓으라고.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빅토르 집어넣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 좀 반격이 매서워. 오씨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토는 뭐야? 치는 거 아니었어? 아씨! 뭔데! 얘도 약간 좀 붕 떴어. 그리고 저게 또 근접 대 원거리 라인전 중요한 게 근접이 푸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미니언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라인전 단계에서 원거리한테 안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때릴 때에는 넌 적어도 미니언 못 먹을걸? 이런 가불기를 걸어야 되는데 내려가 버리고 라인이 중간에 딱 걸치니까 레네톤이 이제 얻어맞는 일이 생기는 거야. 말 그대로 성 나가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전령을 치는 걸 목표로 하는 조합이었으니까 봐봐. 신드라 대 빅토르 그리고 레네톤 대 나르 정글 쪽에서 케인이 좀 더 잘 컸어. 그러면은 전령을 이제 치는 게 맞겠죠. 챔피언 특징상 구도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이 전령이니까 치러 가긴 가는데 레넥톤의 컨디션이나 전반적인 챔피언 대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전에 있던 변수 때문에. 사실 레넥톤이 대표둘 때 먹었으면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이제 엇나가면서 우리가 설계한 설계도 좀 빗나가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좀 비스듬하게 가면서 이게 평행선을 안 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나와. 와 이거를 빅토르가 전령을 먹는 상황이 나오는 건 진짜 어휴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일단 세주아니가 회복을 좀 했고 상대 전력 안 좋고 심지어 우리가 전력 먹었고 신드라 풀 빠졌어. 요거 엄청 치명적이에요. 신드라 풀 빠졌어. 이게 진짜 커. 여기서 게임 끝이야. 원래 리플레이 더 볼 일도 없어. 여기서 그냥 졌겠지 싶은 거지. 근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임로 같은 한타가 나오면서 각 나왔죠. 우와 와씨 진짜 뭐지? 미친 케인 야! 와씨 4명 뛰었는데 4명? 4명 에어본 있네? 이거는 이런 각에서 스킬 쓰는 것도 중요한데 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잘 쪼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젠지가 약간 느슨하게 대응한 것도 맞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은 게 대박이다 그지? 딱 버드워 표정이 내 표정이었어. 와 뭐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역사의 한 순간에 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지? 이 표정은요 제가 또 표정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 표정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각이 보여서 이제 기대하게 된 표정이에요. 기대하게 된 표정 마음속 깊이는 아 게임 좀 힘들다 이거 어렵겠는데 좀 하고 있다가 어 뭐야 되나? 약간 그런 표정인 거지 지금 되는 건가? 대충 뭐 엎치락 뒤치락 이제 뚱땅땅 소리 하면서 줄달리기 하다가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가 바론 일단 세주가 먹었는데 이거 바론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바론은 그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론은 어떻게 보면 귀환 강화 용도로 쓰는 게 그나마 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젠지가 진영을 짜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 케인이 구도로 좀 잘 잡아줬어요 케인이. 그래서 케인이 오른쪽으로 틀면서 상대가 못 빠지게 있거든? 여기서 또 한번 이게 봐봐 케인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대가 제대로 못 빠지게 하니까 얘네 젠지 입장에서 이렇게 쪼여지면 좀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핑퐁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봐봐요. 메가나르랑 세주아니 그리고 다르틴 케인 2대1도 쌉 가능이거든. 이건 4대1도 가능한가? 3대1까지 가능해. 저런 구도면은.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케인을 못 밀어. 그래서 케인이 오른쪽을 잠근 거야 지금. 오른쪽을 잠궜어. 와 뭐 신났죠? 그래서 갇혔어. 여기까지는 케인이 진짜 임팩트는 강하지 않은데 슈퍼플레이 한 거예요. 구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몽기아가 이제 천천히 쪼이면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얘네가 이제 신드라 적군화의 변수도 있고 조금씩 이제 툭툭 치면서 각 나올 때까지 툭툭 치면서 열받게 하면 되거든요. 갈가 먹으면 돼. 여기서도 봐봐. 앞에 이제 밀어내면서 미니언도 활용 잘하고 쭉쭉 이제 열받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 밀고 나가. 여기서 이제 신드라는 그냥 해본 거예요. 말 그대로 적군화해를 던질만한 각이니까 해보거든? 맞았어.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다른 거야. 신드라랑 아펠리오스는. 신드라는 갈가먹을 생각을 한 건데 아펠리오스는 와 이거 잘하면 끝나겠는데 했는데 욕심이 돼버린 거지. 첫 번째로는 빅토르가 반응을 잘한 건 맞아요. 여기서 초비가 상대가 날 노리는 걸 알고 조니아를 이제 잘 누른 건 맞는데 월광포가 보고 잘 눌렀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월광포화만 던져두고 아펠리오스가 나를 때렸으면 어땠을까. 욕심 안 내고 갉아먹었으면은 여기서 딱 여기서 앞으로 안다고 나를 밀어놨으면은 그 빅토르 이미 좀 자리도 묶여있고 구도가 되게 이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월광포화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플래시가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초비는 이제 가는 길에 쏟아붓고 가가지고 아유 개쎄 미쳤어. 저것도 케인 살았으면은. 야 근데 포커스 좋다. 저기서 케인 볼 생각하네. 왜냐면 여기서 빅토르가 케인 안 잡아두잖아. 그러면 케인이 또 피 채우거든 저것도. 뭐 아플래시를 안 썼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 이프고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뭐 왜냐면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나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갉아먹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담원 얘기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시리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담원이 뭔가를 시도하고 그게 통했냐 안 통했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정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담원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또 올라간 팀은 경기 또 있으니까 또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죠? 4강을 누가 갔어도 이상하진 않았지. DRS 1위죠? 이런 건 예측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나는 DRS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 전력은 할만해 보여서 EDG가 좀 이상한 팀이야. 좀 묘해 EDG가. EDG가 약간 강팀인데 대놓고 딴딴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허술한 것 같은데 게임 이기는 팀이에요. 좀 여기도 읽기 힘들어. 뭔가 얘네가 딴딴하고 쫀쫀한 느낌은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게임 이겨있네? 작년에도 그랬죠.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보여준 것만 보면은 DRS가 좋은 점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DRS 탑 킹겐 선수가 높낮이가 좀 있잖아. 근데 플랑드레가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 또 그건 또 애매하니까 좋은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EDG가 그런 것도 하다 보면 이기는 팀이니까 모르겠어요.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나도 킹겐과 플랑드레 비교하면은 킹겐이 조금 더 낫지 않냐고 생각은 하지만 또 들어가 보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EDG야. 그것이 EDG. 참 묘한 팀이다. 차라리 테스 형이나 징동은 보이거든 컨셉이. 징동의 그 쫀쫀하고 단단한 경기, 테스 형의 폭발적인 게임. 알겠어. 얘는 근데 뭐지? 왜 이겼지? 왜 졌지? 뭐야 이 EDG가 메타에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지혜하게 달린 것 같은데 정글. 요게 지금 미드가 영향력이 떨어져가지고 초반에 정글러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옛날만큼 미드가 되게 영향력이 있는 메타가 아니어가지고 정글러 하기 달린 게 좀 평소보다 커진 느낌? 정글 막 들어가도 혼내주러 오는 미드라이너가 잘 안 오거든. 내일 진짜 모르겠네요. 전혀 예측 불가능.